안녕하세요. 테크크레이드 꿀단지 PD입니다. 애플이 2016년 아이폰 SE를 출시하고 나서 4년 만에 새로운 아이폰 SE를 출시했는데요. 뉴 아이폰 SE, 아이폰 SE2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급형이라 하기에는 애매하고 중급형 라인업이긴 한데 애플 라인업만 따로 놓고 보면 보급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기존 부품과 폼팩터를 너무 잘 사용해서 마진 쿡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한데 이번 뉴 아이폰 SE도 아이폰 8의 폼팩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스펙적으로도 이거 너무 구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요소들만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아이폰 11 시리즈에 들어갔던 A13 바이오닉 AP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껍데기는 구형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두뇌는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부품을 넣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진 쿡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했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2020년에 등장한 뉴 아이폰 SE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A13 바이오닉, A13,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뉴 아이폰 SE를 구매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샤오미의 AP 올인 전략도 항상 칭찬을 했었거든요. 2018년에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한 포코폰, 2019년에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한 미9은 AP를 제외하고 볼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꽤나 괜찮았거든요.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볼 때 이번 뉴 아이폰 SE 또한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아이폰은 iOS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폰 11 프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AP만 보면 조금 배가 아프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뉴 아이폰 SE에서 AP를 제외하고 강력한 긍정 요소를 하나 더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디자인을 이야기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폼팩터니까 새로운 것은 전혀 없는데 요즘 워낙 기형적인 형태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뉴 아이폰 SE를 보고 있으면 정말 깔끔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취향 차이라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선택하는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뉴 아이폰 SE의 크기가 아이폰 11 프로보다도 조금 더 작으니까 한 손에 정말 쏙 들어오는 사이즈거든요. 요즘 워낙 6인치 이상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정말 적당한 스마트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뉴 아이폰 SE를 보고 있으면 사실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딱딱딱 맞게 맞춰 끼운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갤럭시 폴드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대화면이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4.7인치가 작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가장 마음에 드는 크기일 거예요. 그나저나 4.7인치로 조금 작은 화면이긴 하지만 2020년에 HD급 해상도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등장할 때마다 램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있어 왔는데요. 이번 뉴 아이폰 SE는 3기가를 탑재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3기가도 만족스럽진 않은데 정말 혹시나 2기가가 탑재된다면 이것은 마진 쿡의 배신입니다. 같은 폼팩터를 사용한 아이폰 8이 2기가였으니까요. 저장 공간은 64, 128, 256 모델이 있는데 본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 가격적인 면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128기가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가격은 64기가가 55만원, 128기가가 62만원, 256기가가 76만원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아쉬운 부분이 카메라입니다. 뉴 아이폰 SE 또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후면 1200만화소 싱글 카메라, 전면 700만화소 싱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13 바이오닉 AP를 탑재해서 아이폰 11 시리즈에 사용했던 대부분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나이트 모드입니다. 애플 홈페이지에서 뉴 아이폰 SE의 스펙을 다 뒤져봐도 나이트 모드, 야간 모드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면서 야간 모드는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빠지게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중저가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손떨방 OIS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4K 60프레임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0 시리즈와 비슷하게 영상에서 사진을 뽑아내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4K 영상까지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캡처를 하면 800만화도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물리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야간 모드를 제외하면 기능적으로는 그럭저럭 쓸만하겠네요. 그 밖의 요소로 뉴 아이폰 SE는 IP67의 방수 방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수심 1m 이내에서 30분 정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물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나노신과 이심으로 구성된 듀얼 유심을 지원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통사들이 공식적으로 이심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듀얼 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이심을 사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어팟, 라이트닝 케이블,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는데 이 전원 어댑터가 5W짜리로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유아이폰 SE가 18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들어있는 어댑터는 5W짜리예요. 그래서 18W 고속 충전을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구매해야 되는데 정말 마진쿡다운 선택입니다. 제발 좀 이런 작은 요소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아이폰 SE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이폰 SE, 아이폰 7, 아이폰 8등 조금 오래된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존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뉴 아이폰 SE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AP를 제외한 다른 스펙을 적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아니, 이 돈을 내고 이 제품을 왜 사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존버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추천 영상도 괜찮아요.